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부산이 아니에요? 네, 부산이 아닙니다.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성주입니다. 성주. 성주 지점입니다. 네. 무슨 일로? 손님들이 많이 찾으시는 7.15. 7.15. 7.15 홍보 때문에 이제 촬영해서 그거 때문에 왔습니다. 입이 부리켰네요. 요즘 지금 과음이 아닙니다. 일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공장을 지금 과로. 예, 과로 때문에 조금 리모델링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조만간 카세타 설비 때문에 지난번에 부산 갔을 때 네네 비엠모터스 네 비엠모터스 아 간판이 네 예, 며칠 전에 올라갔고요. 비엠모터스는 부산 멀티 그런 뜻이 좀 있습니다. 부산 멀티 모터스 네네 네. 일반 카세타에서 엔진오일 같은 간단한 것도 수리를 뭐 교환을 하기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그렇죠. 부산에는 대차도 되니까 네. 차 수리할 겸 그렇죠. 대차 했을 때 엔진오일도 갈고 맞습니다. 그런 서비스 네 그렇게 저희가 기본으로 좀 해드리려고 네. 공장 설비를 좀 제가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무리했습니다. 아, 그래서 무리해. 조금 바로 네, 과로입니다. 네. 성주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성주는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데 근데 너무 썰렁해서 지금 와보니까 네, 간판에 불은 들어와 있는데 네, 간판 들어와 있고 네. 여기는 칼퇴근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지점도 마찬가지지만 은 네. 근데 야, 제가 이 제 스타일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성주 지점이 약간 풍경 때문에 예. 부산에 이제 유저분들이 네. 여기가 부산 센터였으면은 캠핑 줄 치고 앉아 있겠죠. 그러겠죠. 제가 봤을 때는 안 가세요. 여기서 네. 매주 금요일만 되면은 네. 주구장창 있으실 것 같아요. 또 생맥주 기계를 또 제가 또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오늘은 온 이유가 이제 두 가지이기 때문에 네. 네, 요 한쪽으로. 내가 제일 잘 나가. 제일 잘 나가. 자. 치료로입니다. 이걸 보려고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네, 아니죠. 제가 부산에 전시하고 난 다음에 네. 이 차를 리뷰를 못했어요. 맞아요. 못해가지고 전시 기간 있는 동안 계약을 깨 했지만은 네. 실제로 제가 리뷰를 한 적이 없어가지고 715만 본 적은 없어요. 네, 715만 못했습니다. 잠깐 네. 그때 삼총사가 있었긴 했지만은 잠깐 네. 보여드리기만 하고 디테일하게는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이번 전시의 성적표 715 네. 100점 만점에 한 70점에서 75점 정도? 네, 그래도 되게 많은 분들이 계약을 하셨다고. 네네네. 네, 축하드립니다. 아시아 버전도 마찬가지로 벙커가 앞으로 또 확장이 됐고요. 툭 튀어나왔죠. 네, 네. 그리고 아시아보다는 벙커가 좀 더 위로 올라갔어요. 네. 더 위로 각이 올라가서 약간 두리무시해졌죠. 네. 외관상은 일단은 아시아보다는 낮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높이가? 네, 전체 높이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아시아 버전은 태양열 브라켓 때문에 3,400이 나와요. 네. 얘는 3,400이 안 돼. 오히려 더 낮아요. 3,250. 차량 높이. 네. 차량 높이는 3,200 네. 정도 나와요. 네. 근데 3,200 정도 나오니까 오히려 다니시기에는 높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전시회일 때 손님들이 물어보시는 게 네. 이게 왜 더 높아 보인다 하시거든요. 그치. 전체적으로 높아 보이는 이유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라운드가 네. 올라가서 끝까지 가다 보니까 네. 차가 오히려 짧아 보인다는 얘기 많이 하세요. 네, 짧아 보인다고. 네. 네. 이거는 올라가서 끝까지 직진. 그렇죠. 아, 790은 올라가서 내려왔다가 직진. 네. 이제 브라켓 때문에 좀 모양이 그런데 지금 제가 네. 에비뉴를 쓰고 있습니다. 네네. 쓰다 보니까 단열이 너무 잘 됐다라고 느낌이 정말 많이 와요. 네. 저희 공장에 낮에 들어가면은 덥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복사열이 타는데 저희가 공장에 있는 차량을 정비 때문에 들어가면은 네. 덥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에비뉴 부제는 덥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실내 세아도 신 거 아니죠? 실내 세아도 신 거 아니다. 아 참고로 저는 915를 타고 있습니다. 81 아니죠? 네, 81 아닙니다. 네. 외관상은 제일 손님들이 많이 이야기하셨던 창문, 네. 창문에 이제 썬팅되어 있는 타입으로 네. 바뀌었어요. 보통 이렇게 열리는 여기 창문이 달리면은 여기 슬라이딩 도어로 보통 달리는 그걸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네. 적용을 시켜놨어요. 일단은 아시아 버전이랑 에비뉴 버전이랑 제일 크게 바뀐 부분이 창문. 네. 창문이고 그 다음에 외관상 높아진 이유는 복층으로 실내가 복층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 크게 두 가지를 보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서비스 도어가 굉장히 커졌죠. 네. 굉장히 커졌죠. 자전거를 안 접고도 집어넣을 수 있을 만큼의 높이가 나와요. 그리고 지금 이 차는 전시 차량이라서 뒷면이 막혀 있는데, 이제 출고하시는 분들은 다 관통되어 있습니다. 아, 앞에 계약하셨던 분들은, 먼저 선 계약하셨던 분들은, 참고로 부산에서 계약하셨던 분들은 다 관통되어 있습니다. 앞에 계약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막힌 거랑 뚫린 거랑 호불호는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에어컨 점검은 오히려 예가 나을 것 같아요. 막혀 있는 부분이. 네. 반대쪽에서 일단은 제가 에어컨 틀어놓고 실외기를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점검은 예가 나을 것 같고요. 네. 실제로 물건을 깊이 있으니까 빼기에는 관통되어 있는 타입이 나을 것 같아요. 반대쪽에서는 끝에 네네. 있는 건 빼면 되니까. 네네네. 제가 이걸 만약에 주인이다. 네. 막혀 있다 하면은 여기 기역자로 렉을 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간에는 자전거 같은 것 갖다 놔고 렉을 짜서 2층으로. 그렇게 하시면 요거 타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반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뒤쪽은 설명하실 거. 뒤쪽은 그전에는 네. FRP가 이제 가운데는 없었어요. 네. 근데 얘는 이제 뒤에 통 FRP가 들어갔다 보니까 실리콘 자국이 없어요. 네. 그래서 훨씬 더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대신에 단점이 이제 자전거 캐리어를 장착을 할 수 없다는 게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안에 또 한 판이 더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단열을 위주로 더 신경을 써서 만든 차량이에요. 그 옛날에는 침상 쪽이 춥다 춥다 했는데. 그렇죠. 얘는 네. 진짜 단열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지금 에어컨 튼 지는 한 10분 정도 됐는데요. 네.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 요거는. 아니에요. 아, 이거 나 보니까 다른데 좀 드레인을 하신 것 같아요. 아, 네. 요게 이제 바뀔 예정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금 제일 마음에 들어 하는 부분이. 네. 저는 항상 작업복을 입고 있다 보니까 네. 손님들 A에서 들어오면은 작업복 차림으로 들어간다는 게 가장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땀 흘리고 지저분한 옷차림에 에어로 풀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정비를 한다고 작업복 입고 들어온다는 게 네. 제일 문제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아까 이제 반대쪽에 있는 저 서비스 도어 쪽에 문을 열었을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네. 한전, 네. 전기. 이쪽은 손님들이 전시장에 가면은 다 문을 열어보세요. 네. 여기도 수납고 아니냐고. 네. 근데 수납고는 아니고요. 여기는 전기 관련 설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태양광 관련된, 그리고 누진 차단기 세팅되어 있고, 주행 충전기 되어 있고, 자, 여기서 보면은 IoT 네. 세팅되어 있고요. IoT도 뭔가 렉 걸렸을 때 저기 차단기가 별도로 다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여기서 또 다 컨트롤러를 수동으로 또 할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태블릿 PC는 기본 제공이 되고요. 네. 태블릿 PC와 핸드폰도 같이 이제 접목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태블릿 PC가 고장이 났다든지 분실내버리면은 동작이 안 되니까 얘로 동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태블릿 PC가 전원이 나갔다? 네. 그래서 이걸로? 여기서 다 동작됩니다. 네. 에어컨, 히터, 맥스팬, 펌프 전부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네, 수동 조작. 네, 수동 조작이 가능합니다. 저 수동 조작 패널만 안쪽으로 딱 보이면 좋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네, 이제 점검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예,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작업복 입고 들어가는 게 좀 죄송스러워서 이런 시스템으로는 지금 제일 모빈이 다 바뀌었습니다. 지금 내장재가 뭐 뜯기거나 뭐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고서는 그렇죠. 안에서 이런 바깥에서 다 하실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도 펌프 안쪽에서, 아니, 반대쪽에서 네. 다 할 수 있고요. 네. 제일 겨울에, 아니, 겨울 계절별로 고장나는 부위를 말씀을 드리면은, 여름에는 에어컨이겠죠. 네. 네. 그리고 제일 많이 쓰시는 게 펌프. 네. 펌프도 자 바닥에 있고, 여기 쪽에, 여기 설비가 다 들어가 있고요. 보일러 시설, 겨울에는 보일러. 열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여기가 보일러 시설입니다. 네. 그리고 반대쪽에 펌프. 네. 물탱크하고 오스통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여요. 네. 네. 여기가 다 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이유가 동파. 네. 겨울에 가장 걱정이 되는 동파. 그러니까 따뜻하죠. 아주 따뜻해요. 닭이 알을 품듯이 이렇게 표현이 괜찮았나요? 네네네. 자, 여기가 이제 보일러실이고 메인 보일러는 네. 차 하부에 또 있습니다.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서비스도 와 있냐고 이야기하셨는데 서비스도 아니고 보일러 관련된 네 기름 탱크 관련된 기름 탱크랑 연결할 수 있는 펌프도 고장이 나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 설치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 해버리면 점검이 좀 힘들 것 같아요. 아 뜯어서 또 해야 되니까. 네네. 네. 외관상 크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제가 마음에 들어 하는 부분입니다. 고장은 캠핑 하다 보니까 고장은 안 날 수가 없거든요. 네. 외관상 크게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실내로. 오우. 아, 정말. 확실히 정말 시원합니다. 오우. 소름이 싹 올라옵니다. 네. 보이세요? 화소 때문에 끝까지 안 나오네요. 네. 굉장히 시원하죠? 네. 처음에 에어컨 네. 위치가, 아, 아까 전에 저희 계약분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네. 에어컨 위치가 네. 싱크대 위에 있다 보니까 좀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런데 바뀝니다. 원하시는 대로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 전에 보셨던 거는 초창기 때 처음 출고됐습니다. 친일호가. 네. 여기는 장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사모님 여기 음식 양념통 많이 놓으시면 됩니다. 네. 그것도 다 보고 계실 거예요. 이게 올라가게 되면. 아, 네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편지 쓰시는 거예요? 아, 예. 영상 편지입니다. 네. 그리고 수납함은 이쪽에 큰 그릇들은 이쪽으로. 네. 아 저는 요 타입보다는 네 크게 문을 달아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좌우로 이래. 네 레일을 없애버리고 네. 문을 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도 그렇게 아마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또 손을 대야죠. 네. 이걸 원하신다면은 이렇게 하고. 네. 문을 달면은 저는 그냥 이렇게 될 것 같긴 한데. 네. 네. 여기는 거기도 수납이 되고요. 여기 딱 자, 여기는 좀 작습니다. 싱크대 때문에. 네, 여기 딱 라면 자리네요. 네. 자, 모든 레일은 자동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네. 바뀌어 있고요. 에어컨 위치가 네. 초창기 때 나갔던 버전들은 아시의 버전들은 에어컨 위치가 전부 침실에 있었어요. 네, 뒤에서. 실제로 쓰시는 분들은 에어컨을 시원하긴 한데 침실에는 추워서 못 자겠다 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세요. 대신에 네. 거실까지는 찬 기운이 못 오다 보니까 네. 너무 차이나 온도 차이가 너무 난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에어컨 위치가 이쪽으로 갔습니다. 네, 이쪽으로. 네. 어우, 시원합니다, 시원해. 네. 아, 근데 이게 싱크대 쪽에 있다 생각하니까 설거지에도 얼어 죽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창균 정말 네. 정말 시원합니다. 어우. 디복 여기 앉아 있으면 얼어 죽고. 내가 제일 잘 나가. 제일 잘 나가. 그리고 이제 저 본사에서 대표님께서 전문님께서 네. 이야기하신 부분이 벙커 침대 쪽에 네. 마감이 이게 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손님 저희 오해를 했었어요. 이게 이게 끝이냐? 근데 이건 이중입니다. 네. 이중으로 마감을 처리한 거예요. 그 전에 네. FRP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스폰지 들어가고 단열재를 했는데 그 단열재가 너무 열이 받으면 은 네. 떨어진다는 얘기가 제일 네.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AS가 제일 많았는데 바깥에 외벽에 FRP 있고 그 다음에 단열재 들어가고 다시 FRP가 또 들어갔어요. 아, 그럼 총 4중이네요. 3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안에 또 내장재. 아 내장재는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네. 손님께서 여기 좀 마감을 좀 나는 어설퍼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 부분은 네. 단일지를 또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아, 만약에 안 된다면은 저희 출고 분들은 네. 그냥 진행을 해보도록 성주에 와서 부산장. 성주도 성주 지점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네. 성주 많이 오십시오. 쇼파가 U자예요. 네. 이게 여기 진짜 참네. 네. 추웠어요. 네. 아, 춥네. 네. 제가 한쪽만 해놨어요. 지금 자동으로 안 하고 자동으로 네. 할 거 그랬네. 그래도 원래 봉고 U 플러스 같은 경우가 이렇게 그렇죠. 있던 게 네. 이렇게 돌린 거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앉아 보니까 네. 야, 고소득층이 좋습니다. 이게 딱 자, 딱 네 분 다섯 분 딱 네. 앉아서 생활하기 딱 좋네요. 여기도 확장되니까. 네, 여기도 네. 확장되고 하니까. 야, 요거 자기 장군님한테 네.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 사드려야 됩니다. 또 편지 쓰시는 거예요? 근데 워크스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워크스루는 여기가 조금 아쉬워요, 지금. 네. 지금은 여기가 이제 요트 바닥은 기본입니다. 네. 요트 바닥 재질
네, 아니고요. 이게 네. 이름이 희한하게 요트 바닥으로 지정이 되어버렸는데. 장판이죠. 예, 장판인데, 네. 디자인이 요트에 들어가 있는 재질처럼 뭐 바닥, 디자인이다. 디자인, 디자인이다 네. 해서 네. 그 요트 바닥, 요트 바닥 하는데, 장판인데 좀 굉장히 두꺼운 장판이에요. 네. 근데 상체가 잘 안 나요. 정말 상체가 잘 안 나요. 얘 워크스루가 실제로 다니기에는 네. 지금 보시기엔 되게 좁은데, 얘를 올리면 또 넓어져요. 네. 이렇게 다닐 수도 있는데, 네. 조수석은 앞으로 의자를 살짝 제껴줘야 돼요, 앞으로. 네. 그렇게 해야지 다닐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본사 대표님께서 조금 수정을 좀 해주셨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얘가 이쪽으로 조금 가고, 네. 얘가 조금 이쪽으로 와지면은, 네. 어떻게 했나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790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팔렸잖아요, 아시아가. 네. 초창기 때 나왔을 때랑 지금 마지막 나왔을 때랑 차이가 많이 나요. 사실은 네. 이제 본사도 이제 계속 만들다 보니까 점점 이제 마감도 그렇고 세세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던데 네. 에비뉴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걸 되도록이면 짧은 시간 내에 네. 다 수정이 돼버리면 손님들 만족도가 훨씬 더 좋지 않겠나 네.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너무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네. 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나요? 아, 이게 나무가 아닙니다. 뭐예요? 이 부분은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이에요? 네. 모르시죠? 아, 맞네요. 네. 이게 네. 피스를 박다 보니까 문짝이 네. 정첩 레일이, 이쪽 정첩이 네. 터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 한날 작업을 하는데 피스를 푸는데 안 풀리는 걸 보니까 꽉 물려서. 네. 알루미늄으로 금형을 떠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나무는 박았던 피스를 다시 박으면 헐거운데. 그렇죠, 헐거운데. 알루미늄은 박았던 네. 데 또 박아도 괜찮죠. 네, 상관없습니다. 딱 닫으면 자기가 알아서. 네. 헤펠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다칠 때 그냥 헤펠레, 그냥 가능하네. 손잡이 50만원짜리. 문짝 손잡이면 50만원이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전 70만원. 아, 그래요? 네. 그럼 60만원으로 하시죠. 네, 60만원. 조명 들어오고 네. 이 부분이 좀 아직까지는 제가 아쉽습니다. 이것도 부산에서 작업을 직접 한번 안해 보시는 걸로 네 해볼 겁니다. 네. 제가 문짝을 뜯을 계획입니다. 문을 뜯어서 중문으로 하나 새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중문 이 문을 열었을 때 이제 유럽 캠핑카처럼 네. 문을 열었을 때 중문이 되는 방식으로 조만간 만들 네. 아 궁금하네요. 만들어서 또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실이 7.15 사이즈인데도 네. 굉장히 큽니다. 790 쓰시는 분들이 머리 감기 위해서 밖에서 네. 머리를 넣어서 감는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얘는 그냥 앉아서 감으셔도 됩니다. 공간이. 만큼 공간이 남습니다. 그리고 물 빠짐. 물 빠짐을 제일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아예 큰 걸로 네 개를 만들어 버렸어요. 네. 근데 앉으실 때 좀 느낌 다른 거 못 느꼈어요. 어떤? 변기 앉으실 때. 아, 변기? 네. 독입니다. 네. 왜냐면 보통 그냥 일반 거였으면 찌끄덕 소리가 그렇죠. 나거든요.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앉으면 네. 앉는 순간 둥둥 하는 네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독입니다. 네. 독입니다. 집처럼. 네. 어우. 요게 독이죠. 요게 독이는. 네, 밑에 거. 밑에 네. 게 독입니다. 그 야, 화장실. 가정집에도 위에 건 플라스틱입니다. 맞죠. 네. 이게 독입니다. 네. 그리고 화장실 물 빠짐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네, 근데. 처음에 제가 이걸 샤워를 하려고 하는데. 네.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이쪽으로만 물이 나오는데. 네. 물 어떻게 조절하는 게 없어요. 얘를 제끼면 됩니다. 네, 자동으로. 네. 요것도? 해펠레. 요건 해펠레. 네. 로고 제끼겠습니다. 어우. 해펠레 사랑에 각별하신 것 같아요. 네. 해펠레 인수하신다. 어? 요것도 해펠레네요. 아, 요게 해펠레였다. 네, 요건 아니에요. 예. 하,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 다 좋은 걸 하셨네요. 아, 얘 해펠레. 네. 얘는 아니고. 네. 얘는, 실제로 쓰고 계셨던 분이 조금 컴플레인이 있었어요, 사실은. 네. 요거는 하이라이트다 보니까 전기도 많이 먹고 자체적으로 발열이 되다 보니까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냄비에 이르러서 조리하고 난 다음에 치웠는데 열기가 남아 있으니까 네. 짚었을 때 화상 입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요건 아마 바뀔 것 같습니다. 네. 재고 소진 바뀔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재고 소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은 네. 만약에 안 되면은 네.
부산에서. 안 됩니다. 이거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적극 이거는 교환을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이태리에서 왔는. 네. 이태리. 200호하고 같이 온 것 같아요. 아, 예. 이태리, 이태리. 예, 예. 200호 사면 하나 주나? 냉장고는 7인용 사이즈는 네. 148리터. 네. 예. 8.15, 9.15는 두 배 정도 되는 용량이 들어가고요. 그렇죠. 냉동실, 냉장실. 아, 금고가 없네요. 네, 없어요. 아, 7.15는 금고가 없습니다. 그리고 침대, 메인 침대. 네. 침대 사이즈를 궁금하신 분들 되게 네. 많아요. 침대 사이즈는 제가 80, 네. 요즘 나이 이제 나이가 얼마 안 됐지만 가면 아주 키가 조금 준다는 느낌이 좀 든다. 네. 키만 줄면 다행이죠. 자, 제가 80이 이제 갓 안 됩니다, 이제. 180이 갓 안 되던데, 몸무게는 90kg가 넘어가고요. 네. 이제 등치가, 아, 그렇습니다. 이게 거의 한 2000에 네. 가로폭이 1350이요. 퀸 사이즈. 슈퍼 싱글? 아니지. 퀸 사이즈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퀸 사이즈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슈퍼 싱글 정도? 네, 슈퍼 싱글. 슈퍼 싱글보다는 좀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두 분 죽으시는 데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공간은 되게 네. 잘 빠져 있습니다. 아, 저는 상부장이, 네. 상부장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 개인적인. 네. 안 세우시더라고요. 네. 아, 그런데 요거는 네. 조정은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출고했던 차량들은, 고정 안 되고 그냥 붙박이로 네. 아예 붙여버려서 출고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훨씬 더 손님들이 만족하시더라고요. 네. 사운드 봐도 기분 들어갑니다. 네. 네 사운드 봐도 기분 들어가고요. 매립도 딱 돼 있네요. 네. 사이즈 맞게끔. 여기는 수납 공간이 좀 작겠죠? 네. 공간이 이제 작다 보니까. 저희도 칸을 한 두 칸 길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요? 네. 그렇겠네요. 네. 고무 두 줄 더 고쳐주고. 사장님, 여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고무줄까지 탱겨주면은. 네. 짐 쏟아지지 않게. 네. 네. 사장님, 부탁합니다. 영상 편집 많이 쓰시네. 아, 요거는 기본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요거는 옷걸이인데, 색상이 저는 개인적으로 안 맞네요. 이거는. 흰색의 취향에 맞춰서, 이건 장착하시면 되겠 예, 근데 저는 옷걸이가 여기 있어요. 네. 여기. 아, 예. 네. 요거는 되게 좋더라고요. 네. 옷걸이를 전부 다 이렇게 주르륵 달아버리면 그럼 그러니까 한 다섯 개 네 그럼 괜찮을 것 같은데 아, 비쌀 이거. 거예요 아마 네 설마 이것도 해필래? 프로모션이 차량 금액이 1억 4,700만 원이고 네. 며칠 전에 손님이 전화 왔는데 1,470만 원짜리 캠핑카라고 전화가 오셨어요. 뭐 1,470만 원짜리 세 배가 없는데요. 혹시 뒤에 공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야기 하니까는, 아, 계산, 세려보니까, 아, 그렇네요. 하고 손님이 끊으셨는데.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네. 차량 금액은 1억 4,700만 원입니다. 네. 아, 차량에 전부 캠핑카, 지금 보셨던 옵션들 다 포함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 네. 중요한 게 빠졌네요. IoT. 네. IoT까지 기본 포함입니다. 네. 기본 포함입니다. 얘가 핸드폰까지 연동을 하시게 되면은, 통신 요금이 나가긴 하겠지만은 네. 내 차 위치 그리고 온도 설정 난방 설정 모든 걸 다 핸드폰에서 다 컨트롤할 수 있어요. 배터리 잔량까지 네.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IoT가 네. IoT라는 게 지금 보급화되면서 네. 이 캠핑카가 옛날에는 레저용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장난감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네. 요거는 이제 고정형은 아니에요. 네. 근데 손님이 원하신다면은 저는 최근에 붙박이로 또 고정을 해서 나갔었어요. 네, 붙이는 거. 그거는 뭐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네. 네. 뭐 성주 지점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점도 가능합니다. 네.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차량 금액은 1억 4,700만 원에 네. 프로모션이 지금 선입금 1억 걸고 나머지 금액은 이제 무이자. 네, 4,700만 원 무이자. 네. 무이자로. 무이자로 가능하고요. 그렇게 선택하셔도 되고 나는 할부 안 하고 현금으로 하시겠다. 그러면은 900만 원을 할인을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1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현금 다 하거나 네. 아니면 자기가 직접 캐피탈 끊어오거나.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있으면. 1억 3,800만 원에 부가세, 교육세, 개소세까지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아, 배터리를 설명 안 드렸네요. 네, 배터리 양이 1,440입니다. 네. 인산철 1,440이 기본이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아시아 790보다도 저렴합니다. 네.
완전 태양광도 1200. 1200 들어가 있으니까 용량이 굉장히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물통도 400W 이상이기 때문에 물통 확장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계산 다 하다 보면 물통은 380, 오수가 430, 오수가 될 거예요. 아, 맞습니다. 네. 제가 다 외우지 못했습니다. 제가 자막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업그레이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차 같은 네. 경우 790 유저분들은 하나하나 선택을 다 하셨어요. 싱크대부터 해서 요트 장판, 그 다음에 IoT도 기본으로 아니고 선택을 하셔야 되고, 태양광, 배터리 다 선택을 하셔서 하다 보니까 1억 4천이 훨씬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렇죠. 얘는 다 포함입니다. 그리고 신형이고요. 난방 시스템 완전히 바뀌었죠. 이제 설비 시스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게는 유럽에서 적용하고 있는 타입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싸게 나왔습니다. 예, 경기 좋아할 때면 진짜 전시회 때 100대씩 계약한다는 그런 모델이지 않았죠?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서로 그냥 뚱짝이잖아요. 다시 한번 더 언급해드리지만 여기는 네. 지금 경북 성주에 있는 네, 성주입니다. 네. 성주. 네. 여기는 성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주에서 부산 지점장에 네. 인사드렸습니다. 네. 부산 경남 쪽에서는 아시아 모임이 되게 활성화 잘 돼 있어요. 네. 대략 50여 분이 넘게 지금 다 회원 가입이 되어 있으셔서 실제로 50여 분 이상이 200호 아시아가 움직이시거든요. 네. 정보 공유가 되게 좋아요. 이제 내가 어디 지역에 가면은 어디 캠핑을 해라부터 해서 어디 맛집 있다 그런 공유를 다 하실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모임이 이번에서 진주에서 네. 대략 20여 분 정도, 20팀 정도. 네. 15분에서 20팀 정도 아마 모이거든요. 네. 그때 한번 참가하시겠습니까? 네. 이달 말? 네, 이달 말입니다. 이달 말. 다음 주네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금, 토, 일. 금, 토, 일. 그 중에 네. 한 번은 가서 또. 네. 참고로 이제 대표님 전문님께서 네. 조금 협찬이 있습니다. 통대시 바베큐 라이브. 아, 아닙니다. 옛날처럼. 네, 해산물 관련된. 네. 아, 네. 방류하기 전에, 일본에서 방류를 하기 전에. 팀당 한 박스. 네. 팀당 한 박스. 그때 지난번에 목게이스했던 것처럼. 전문님 저도 하나 좀. 그리고 제가 이제 생맥주를 제공을 또 할 겁니다. 네. 차를 보고 싶으시면 그쪽으로 네. 오셔서 아 어떤 차 보셔도 되겠네요. 종류별로 다 있겠네요. 네. 네. 여기는 지금 경북 성주 제일모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